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날씨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폭풍우처럼 쏟아붓던 소나기가 아쉬울 정도로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틀어박혀 있느니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오니 아주 정말 좋습니다. 버섯을 보든, 흙을 보든, 아무것도 못 보든 간에 산속에서 오면은 이렇게 마음이 정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녀보시자고요. 아, 올해의 첫 껄거리 그물버섯입니다. 요맘때 아주 식용버섯으로 먹을 수가 있는 버섯인데 상당히 크네요. 자, 보세요. 하지만은 벌써 이미 벌레들이 와서 버섯이 귀하니까 전부 달라붙어서 갉아먹은 것 같아요. 자, 껄거리 그물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어렸을 때 유생을 스프로 만들어서 먹는다던가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제자리에다가 꼽아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그물버섯 종류가 이렇게 얼굴을 자주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버섯의 이름은 종노란밤 그물버섯으로 식용 여부는 불분명으로 나와 있는 버섯류입니다. 껄거리 그물버섯과 비슷하지만 이 버섯은 식용 불분명 버섯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귀한 꽃송이 버섯을 봤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침엽수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현재 이 나무는 금강송입니다. 금강송.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금강송의 자연산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자, 보세요. 금강송 나무의 수필을 보시면은 아주 멋들어지게 쭉쭉 뻗은 소나무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그것도 아주 이 정도면은 대물이죠. 더군다나 소나무 꽃송이 버섯은 귀합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가 낙엽송, 그 다음에는 잣나무인데 이 소나무에서 꽃송이 버섯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흔하지가 않나요. 오늘도 꽃송이 버섯을 시작으로 버섯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이 버섯입니다. 쌀이 버섯. 올해의 쌀이를 처음 만나는데 아직 상당히 작습니다. 마치 색상은 송이 쌀이처럼 하얗게 예쁘게 보이는데 지금 송이 쌀이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 쌀이 버섯도 아마 식용 버섯일 걸로 판단됩니다. 붉은 쌀이나 노란 쌀이는 아니네요. 이제 쌀이 버섯도 땅을 뚫고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버섯꾼들한테는. 자, 또 올라가겠습니다. 이곳에는 산 중간 부분입니다. 해발 한 500구지 조금 넘는데, 노랑 물봉선이 올해의 첫 물봉선으로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이뻐요. 물봉선에는 핑크색과 하얀색, 그리고 노랑색으로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전부 노랑 물봉선 군락지입니다. 하지만 이 물봉선도 독초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이렇게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예쁩니다. 노랑 물봉선입니다. 노랑 물봉선과 핑크색, 하얀색은 꽃이 피기 전에도 구분할 때에는 잎사귀 모양이 핑크색은 조금 짙고 각이 졌습니다. 뾰족하게. 하지만 이
노랑 물봉선과 하얀색은 거의 또 둥그렇게 입장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또 계속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산딱입니다, 산딱. 아, 산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근방에서 산딱이 많이 몰려 있었네요. 아, 이제는 드디어 더운 날씨를 상징하는 하늘 말라리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이렇게 예쁘죠. 입장이 모양만 봤을 때에는 팟간나물로 혼돈하기 쉬우나 이렇게 꽃이 피면은 예쁜 나리꽃입니다.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하늘나리, 하늘말나리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손바닥만하게 큰 버섯이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가장 뜨겁게 달가오르는 여름능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버섯은 그물버섯입니다. 그물버섯. 버섯 밑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물 모양을 하고 있는 그물버섯이죠. 하지만 이 버섯도 털기신 그물버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아, 지금 산행을 하다 보니 아주 이상한 버섯이 있어서 잠깐 앉아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식용버섯인 밤버섯입니다. 밤버섯. 즉, 벚꽃버섯이 불리는 밤버섯이 벌써 나왔습니다. 야, 식용버섯인 밤버섯. 즉, 일명 가송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버섯은 아주 맛이 좋은 식용버섯입니다. 야, 벌써 이 버섯이 나오네요. 벚꽃버섯이라고도 불리우는 식용버섯, 밤버섯입니다. 야, 너무 일찍 나와서 혹시나 했더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또 그물버섯입니다. 쓴맛 그물버섯. 즉, 제주 쓴맛 그물버섯이죠. 아, 정말 고운 자태입니다. 색상을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자, 색깔을 보세요. 초콜릿 색깔을 갖고 있지만은, 아, 제주 쓴맛 그물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버섯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 또 다른 버섯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작지만은 이 버섯은 졸각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이에요. 이 버섯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아주 예쁩니다. 자, 이 졸각버섯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군락으로다 쭉 자라고 있는데, 이제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을 보니 아주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은 주홍색의 예쁜 하늘 말라리가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노랑 하늘 말라리입니다. 자,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노랑 하늘 말라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잎은 전부 다른 짐승들이 갉아먹었는지 없어요. 그래도 꽃의 모양과 자태를 보면은 하늘 말라리가 틀림없습니다. 야, 노랑 하늘 말라리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해발 700m입니다. 한여름을 맞이하여
곰치 잎사귀가 이 정도로 큽니다. 사실 이건 뭐 얼마 크지도 않은 겁니다. 이 정도는. 많이 큰 거는 이거 세 배만한 것도 있어요. 곰치 잎이. 야,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거로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자, 곰치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올해는 꽃대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곰치들은 이미 꽃대가 나와서 노랗게 꽃을 피려고 준비하고 있더군요. 자, 대형 곰치잎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니 모두가 이렇게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떡갈나무 밑에 건식인 겨우사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선물로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식도 또 다니다 보니까 생기네요. 주변은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봤지만은 떨어진 건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아주 바람에 떨어진 황금가지 겨우살입니다. 여름인데도 이렇게 황금빛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오갈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옆에 오가피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삼입니다. 어리지만 갖구삼이죠. 자, 오른쪽이 먼저 나온 오행이고 그 다음이 갖구입니다. 역시 이 근방에는 또 다른 모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을 살피다 보니 이번에는 아주 입장이 더 튼실한 갖구를 하나 더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튼실한 갖구심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근방이 아주 느낌이 좋아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하나를 만났는데 작게 나왔다가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 크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동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디어 확실한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버섯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고무버섯입니다. 고무버섯.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겼어도 식용버섯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밑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러진 참나무 토막에도 발생한 것이 전부 고무버섯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용버섯인 고무버섯입니다. 이렇게 솔방울과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사이에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버섯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솔방울하고 거의 또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죠? 자,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이냐 하면은 마귀광대버섯입니다. 마귀광대버섯. 한번 따서 볼게요. 자, 보세요. 아직 갓이 활짝 피지 앙고서 있는 피기 전의 마귀광대버섯입니다. 상당히 맹독버섯이죠. 자,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귀광대버섯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이번 산행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